지난 27일 새벽 춘천의 대학가 골목, 여학생 한 명이 길을 걸어갑니다. 잠시 후 옆 골목에서 나온 남성이 갑자기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학생은 비틀거리며 쓰러지지만 남성은 쓰러진 학생을 향해 계속해서 주먹질을 합니다. 막무가내 폭행을 당한 학생은 한동안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합니다. 편의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소리 지르면서 여자 목소리가. 묻지마 폭행을 한 22살 남성 A씨는 피해 여학생과는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지도 입지 않은 상태였던 그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약 검사에선 음성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